엑셀 세라퓨틱스 매수가 12,200원, 비중 35%입니다. 아, 이 종목 손절해야 하나요? 라고 올라왔네요. 저 이 종목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. 저 송민석 파트너님, 예. 이 종목 지금 뭐 손절을 해야 될까요? 이게 조금 사실 아쉬워요. 이게. 오, 왜냐면, 어떤 점이요? 예, 네. 보니까는 이제 공모가가 만 원으로 이제 신규 상장한 그 종목인데 네. 지금 매수가가 12,200원이세요. 네. 그 말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이제 공모한 첫날 그날 이제 갭상승으로 나와서 네. 한 12,500원 라인까지 갭상승이 일어났어요. 아. 그 다음에 은봉으로 밀렸는데 네. 그때 아무래도 은봉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엑셀라퓨틱스 자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섹터입니다. 바이오 섹터고 이제 그 바이오 연료인 이제 배지 그 치료제죠.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전문 기업으로 해서 그 기술 특례 상장을 했어요. 근데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슈적으로 나오는 게 뭐 유럽이나 그러니까 유럽, 뭐 프랑스나 영국 계열에 지금 총판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금요일장 사짝은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제가 좀 아까 아쉽다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뭐냐면 그 보시게 되면 이 갭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윗꼬리를 달고 시가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보입니다. 그렇죠? 시가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 어떠한 종목에서도 이렇게 최근 원전 관련 주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어떠한 호재적인 이슈가 나와서 갭상승이 크게 나온 다음에 윗꼬리를 달고 시가가 깨진다. 그러면 우선은 저희는 그 주식이 언제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선 매수 관점에서는 좀 보류를 하고 관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빠지는 자리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근데 어찌 되었던 지금 매수가가 12,200원에 비중까지 좀 많으십니다. 그런데 지금 최근 이제 금요일이죠. 금요일장 자체에서 그래도 지금 만 원대는 좀 깨졌지만은 하단 가격대가 7,300원 라인은 그래도 견고하게 좀 지켜주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신규주다 보니까 특히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. 즉 어디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고요.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기술적 분석이 조금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, 즉 금요일 저점 라인 7,300원이 깨지면 아쉽더라도 현금화를 좀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바닥권이 빨리 지켜지면 그래도 공모가 만 원이기 때문에 만 원까지는 그래도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만 원까지 상승 시에는 그래도 비중을 절반은 좀 줄이고 추후를 지켜보자.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. 이러한 전략 한번 적용해서 또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에게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